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쿤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이제 저번 시간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철. 제가 좀 이렇게 선을 이렇게 이쪽으로 좀 연결해 놨고요. 자, 이걸로 이용해서 이제 구리납 그리고 흑연 티타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분배기를 놔요. 분배기를 놓게 되면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쪽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은 여기를 좀 없애고, 이렇게 좀 옆으로 빼고, 여기서 이제 분배기를 놓고, 그 다음에 융해기를 놓고, 그쵸? 그런 다음에 이렇게 놓으면은 이쪽으로 또 딱, 이렇게 말고 이쪽으로 이렇게 놓으면은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분배기 놓으면은 끝, 그쵸? 이렇게 놓으면 끝날 것 같고, 여기는 어차피 끝내야 돼요. 여기 더 이상 넣으면 안 되고.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전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도 전기를 밑으로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로. 이왕이면은. 이렇게 일자로 됐죠? 야, 여기 안 되냐? 됐죠? 전기는 많아요. 전기는 됐고, 이거면은 이제 충분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F키로 눌러서 이렇게 놓으면은 볼까요? 구리납, 흑연, 티타늄은 이제 이렇게 놓으면은 자동화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저쪽 가가지고 이제 그 뭐죠? 출격 패드에서 없애면 되는 거고요.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놓으면은 일로 고철이 들어가고, 그쵸? 오, 좋아요. 훌륭하죠? 이걸 봐야 돼요, 이제. 모든 라인이 찾아 들어오는지. 잘 되고 있죠? 라인 찾아 다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면 돼요, 이거면. 이거면 돼요. 쉬지 않고 일을 한다는 거. 이거 하나만 충족되면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이제 흑연 티타늄은 저쪽 가가지고 정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죠? 이쪽 와서 흑연 이걸 이제 저쪽으로 가야죠. 이제 티타늄 강화유리랑 이거는 좀 계속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리콘은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그두개 가고, 그쵸? 여기 두 개는 전체 기지로 계속 가야 되고, 이쪽 있죠? 얼어붙은 숲. 이쪽은 지금 흑연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이게 모래가 없어서 그렇죠. 여기가 지금 이쪽으로 모래 공급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서 코어에서 모래를 빼고, 그 모래랑 합쳐서 다시 집어넣든가 해야 돼요. 여기는 고철이 없기 때문에 고철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여기는. 아, 고철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여기서 이제 보스가 나오잖아요, 곧.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랜선은 필요할 건 텐데.
랜선은 필요할 텐데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리프를 놓을까? 아, 전기 공급도 안 되고. 이거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실리콘. 우선 여기 실리콘하고 티타늄이 와야 돼요. 그쵸? 그래야 전기 발전을 할 수가 있고, 강화 유리도 와야 되겠죠? 이쪽으로 와야 되는 것은 실리콘, 강화 유리 티타늄, 모래? 여기서 모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것 같으니까, 다시 넘어와서. 이거는 제대로 가고, 이제 이거는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어요. 얼어붙은 숲으로 가면 되고, 티타늄하고, 티타늄하고, 뭐가 가야 될까요? 실리콘 여기도? 이렇게. 티타늄하고 실리콘 가야 될것 같아요. 갔나? 갔죠? 갔네요. 이렇게 하고, 또 하나 있잖아요. 저한테 많이 생산되는 데가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서도 가는 거죠, 여기서도. 이거를 좀 없애버리고. 없애버리고. 이렇게 만들고요. 여기다 놓고 출력 패드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대 놓고, 그쵸? 출격 패드를 이용해서, 여기도 어차피 자원 많이 있잖아요. 자원 많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보내면 되겠죠. 오케이. 언로드 놓고, 언로더, 이게 놓고요. 놓으면은 끝. 됐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잠깐만. 티타늄, 실리콘은 가니까 강화 유리만 가면 되겠죠? 강화 유리랑 모래. 강화 유리랑 모래. 강화 유리.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를 얼어붙은 숲 선택해주면은 자원 100 출발! 됐죠? 됐습니다. 우선 이렇게 놔두고요. 우선 이렇게 놔두고 다시 전초 기지로 가서 오케이. 다시 전초 기지로 가서 이 정도면 이제 티타늄하고 흑연은 됐다고 보시면 돼요. 흑연을 생산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쵸? 흑연 생산하는 곳이 없어요, 현재. 고철 이 정도면 됐고 자, 그러면은 이 고철을 이용해서 이제 모래를 만들어야 돼요. 아, 여기. 안 되겠다. 어쩔 수가 없네요. 쓰긴 써야 돼요. 쓰긴 써야 되기 때문에. 아, 우선 좀 빼자. 좀 커브를 틀어서. 좀 커브를 틀어서. 쓸건다 써야 되기 때문에 아까워요. 이렇게. 이걸로 이제 모래를 만들면 돼요.
노래 만드는 것은 분쇄기로 만들면 되기 때문에 분쇄기로 모래를 만들면은 모래랑 납을 넣어서 실리콘 아니 모래랑 납을 넣어서 강화유리 모래랑 석탄을 합쳐서 실리콘을 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좋아요. 여기부터 우선 좀 안정화를 시키고, 저쪽 이제 얼어붙은 숲도, 얼어붙은 숲은 좀 놔둘까? 아, 이거 괜찮죠, 고철? 그 다음에, 모래는 이 정도면 어떻게 보면 됐어요. 여기서, 넘어오면은 전기까지 놓으면은 됐죠? 네, 고철은 이렇게 됐고 전기를 더 만들어 볼까요? 전기 만드는 건 진짜 일도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막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이거 만듦에 있어서 실리콘 흑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그냥 막 만들면 됩니다. 전기는 아무 자원도 들어가지 않는 진짜 와 어마어마한 거죠. 전기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실리콘 흑연만 자동화를 해놔야 될것 같네요. 됐고.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여기도 있다. 여기도 미리 해놓을까요? 미리 해놔야 여기도 침범을 안 당하니까 어차피 전기도 와야 되고 어차피 전기도 와야 되니까요. 자 이제 한번 기름이랑 석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석탄 생산량 여기가 석탄 창고가 될 거예요. 자, 전기 됐고 여기서 석탄을 만들 건데 이겨요 이거 이게 2대1이었잖아요. 0.33초당 하나. 그랬나? 아, 이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쭉 놓고, 온실이죠, 이게 온실? 그다음에, 꽂아주기. 이렇게는 나야. 무추측기가 아니죠? 이렇게는 나야 뭔가 될 텐데요. 되더라도.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포자 압축기에서 포자가, 아니, 기름이 0.33초당 포자 하나. 0.33. 여기는 2초당 그럼 거의 많이 필요한데? 4개? 4개를 둘러싸야 되는구나. 뭐지? 아, 지금 멘붕 오는데요? 이거요? 거의 이거 하나당 하나란 거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 하나당 하나란 거잖아요, 지금 거의 그러면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비율을 알아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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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게 놓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물 분배기 놓고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기. 자, 작은 걸로 하자. 이쪽으로 나갈까요? 어차피 여기는 많이 안 오니까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름이 나와요. 그렇죠? 여기서 그러면은 기름이 초당 0.33초당 18이 나온다는 건가요? 아, 모르겠어요. 제 계산대로는 지금 이게 답이에요. 물 들어가죠? 기름 이렇게 나오고. 이 기름을 이용해서 이거 있죠? 석탄 분리기. 석탄 분리기가 기름 6초당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0.3초당. 이게 그러니까 초당 18인 건지 0.34초당 18이 나오는 건지 이게 좀 애매해요. 어떤 게 답인지 모르겠고 아마 이게 답이겠죠. 프로젝션 타임이니까. 근데 0.34초당 포자가 1대1로 제대로 들어갔을 때 18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석탄 분리기를 보시면은 0.5초예요, 이거는. 그러면은 입력이 6. 그냥 1대1로 봤을 때 풀로 써야 되니까 풀로 쓴다 했을 때 3개까지 돌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3개. 4개도 잘 하면 쓰겠네요. 풀로 돌리기 위해서 우선 근데 저는 한 3개 이거를 하나, 둘, 셋 이렇게 놓을 수 있다. 들려나? 전기는 괜찮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석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옆에다 이제 더 만들면 돼요. 이거, 이것만. 이게 1대1 비율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온실이 많이 필요해요. 지금 이 포자 합축기 하나를 풀로 돌리기 위해서는 온실이 4개는 필요합니다. 우선 이게 전기, 이거를 컨테이너가 지금 컨테이너 있죠? 여기다 이렇게 놓았을 때 보세요. 쭉 나오죠? 쭉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모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쵸? 모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풀로 되는 걸로 보여도 전혀 떨어질 거예요. 다 떨어졌죠? 여기. 쭉 떨어질 거예요, 이제. 8, 7, 6, 5, 4, 3, 1. 떨어질 거고. 4개당 지금 하나 비율이 안 돼요. 그쵸? 100% 비율이 안 되고. 이거 다 떨어졌죠, 지금. 보세요.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기름이 점점 떨어져요. 4개가 하나를 못 따간다는 얘기죠, 지금. 아, 제가 아까 비율 봤죠? 한 5개는 놔야 이 비율 하나 따라갈 거예요. 일단 하나 정도는 더 놔야는데, 물 놓기가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여기다 더 놓으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이 석탄과 모래를 이용해서 이 납과 모래를 이용해서 강화유리를 만들고 모래와 석탄을 이용해서 실리콘을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납은 어차피 여기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여기도 없애버리고요. 이렇게 만들고 됐죠? 전기는 어차피 여유로워요. 자, 그럼 여기 이제 모래를 이용해야죠. 모래 분배기로 분쇄기로 놓고 이렇게 만들면은 전기 여유롭죠? 많이 만들 필요 없어요. 자동 자급 자족이 되도록만 만들면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야. 왜? 야, 왜안 나와? 왜안 나오지? 야. 왜안 나오죠, 이거? 아, 이게 아니죠. 에이. 이거 아닙니다. 아, 이거 해야죠, 이거. 이거 해야지, 이거. 역류하잖아요. 내내 그 얘기 해놓고선. 역류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놔야. 그쵸? 제대로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케이. 이렇게 해야 모래랑 그쵸? 여기 또왜안 나와? 연결해. 됐습니다. 이렇게 놔야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실리콘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을 만드는 것은 여기 있죠. 아니, 실리콘이 아니라 강화유리. 이렇게는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잠시 그럼 이거 없애고 다시 강화유리부터. 좋아요. 없애고 이쪽으로 나게끔 만들고 여기서 점프 한칸 내려야 될 걸. 에이. 다시 이거 한칸 내려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칸 내려서. 그러면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은, 아, 야! 여기다가,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다시 다 넣으면 되고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되고요. 그래서 분배기 터미널 들어가고 전기도 연결하고요. 그럼 이쪽으로 티타늄 들어가고 이쪽으로 모래 들어가고 그쵸? 이쪽으로 안 되나? 그러면은 이렇게 됐죠? 강화 유리 나옵니다. 굿! 이렇게 놓으면 이제 강화유리 끝났죠. 어허, 예. 강화유리도 이제 더 이상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강화유리도 작업 자족이 여긴 됐고, 실리콘만 만들면은, 되죠, 실리콘. 실리콘만 만들면은, 웬만한 건다 작업 자족이 돼요. 아, 이제 고철도 여기다 집어 넣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아, 필요 없구나. 필요 없고요. 자, 이제 이 석탄 이쪽 라인을 이용해서 실리콘. 그렇죠? 흑연은 여기서 나오니까 여기서 전기가 다 연결되고 있죠? 너무 엉망이라 지금. 이렇게 연결하고요. 여기다가 다시 실리콘. 이렇게 놓으면은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언로드를 놓고, 이쪽으로 놓고,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다음에 전기도 연결해주고 이쪽에서도 위쪽으로 연결하면 되지. 이쪽으로 그러면은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들어가고 끝! 흑연까지만 나오면 진짜 끝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연결해. 여기도 연결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됐죠? 여기다 석탄. 됐습니다. 석탄 들어가고, 흑연 나오고요. 이제 완전한 자동화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자동화 끝났으니까요. 이제 추적으로 넘어가서. 이쪽에다 더 이상 이제 공급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자동화가 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서 여기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야, 우선은 여기 이제 꺼요. 우선은 끄고 여기가 지금 서쪽으로 가고 있죠. 여기 와 많이 갔다. 많이 갔는데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게 강화유리는 그만 보내도 되겠네요. 흑연도 그만 보내고, 아니, 실리콘도 그만 보내고, 여기 그만 보내. 저? 그만 보내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기 좀 자동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탄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모래를 하나 빼가지고 모래라네요. 모래 여기서 들어가잖아요. 지금 여기
모래를 빼가지고 다시 집어넣는 작업으로 해가지고 모래 강화유리랑 실리콘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도 그리고 여기도 좀 이제 전력 공급 가능하잖아요. 이제 증기발전기 이거 없애버리고 이제 좀좀더 이제 레이더 딜이랑 나가지고 전력 공급을 더 원활하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